오늘은 복부 중에서도 하복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리버스 크런치라는 운동이에요. 리버스 크런치는 골반을 상체 쪽으로 말아 올려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접은 상태로 양손은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를 안으로 넣으며 골반을 가슴 쪽으로 당겨줬다가 내려오는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다리의 힘으로 올리기보다는 복부에 힘을 줘서 하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며 내려오고요. 내려올 때도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많이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세요. 살짝살짝만 올라와서 복부에 긴장감만 갖고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손바닥이 바닥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 다리 한 다리 두 발을 들어 올려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호흡을 하면서 계속 동작 반복. 셋, 동작을 하면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복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너무 반동으로 올리기보다 내 하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내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내려와 한 발 한 발 내려놓고 마무리해 주실게요.